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장 내러티브의 시작이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에 임한 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떠나야 할 곳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들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고향이란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이란 그동안 의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너무나도 안락했던 처소를 말하죠. 그동안 누려왔던 익숙한 곳,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보여주었던 땅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곳, 그곳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미리 보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걷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복을 주시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간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재하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아니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사례가 아름다워서 그를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취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하자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그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겁쟁이라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문맥을 보시면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생계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녹슬이 날개 치는 것처럼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례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계의 위험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갇히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인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나기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2022년이 감히 복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새해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해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